있죠? 살짝 다려주세요. 그리고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한번 싹 돌려주세요. 자, 마지막인가 한 번 더 할게요. 자, 다렸어요. 놓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펴주세요. 펼치면서 다 됐어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어요. 예, 피카의 롱 아이롱으로 하시면 시원시원하게 아이롱 펌도 가능합니다. So, 저는 피카의 아이롱을 두 판넬로 하겠습니다. 피카는 봉이 길어요. 기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한 판넬로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판넬로 해서 네,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19mm예요. 19mm를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 정도? 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얇게 뜨지 마시고요. 슬라이스도 두껍게 떠주시고요. 네. 길게 떠주세요. 봉이 길잖아요. 일반 원권 아이롱하고 짧은 원권하고는 틀려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부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됐죠? 이 상태에서 두 바퀴. 자,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려주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보시는 거예요. 윤기도도 보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쪽도 해볼까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어요. 그래서 놓으시고요. 자, 피카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봉이 길으니까 그냥 길게 잡아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네, 자, 수분이 건조가 되면 폴리를 뿌려주세요. 폴리를 뿌리시면 컬이 강하려고 이렇게 강하게 생겨요. 네, 자, 이렇게 빗질 다시 한번 예쁘게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22mm입니다. 수분 한번 이렇게 살짝 건조해 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짧은 원권처럼 얇게 뜨지 마시고요. 원장님, 우리는 스피드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객님들도 네, 지루해 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스피드하게.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만 돌려주시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 돌릴 수 있어요. 예, 엉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다리시는 거예요. 곱슬이니까 다려주면서 하면 어떨까요? 컬이 윤기가 나면서 탄력이 붙고 또 균일한 위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펼쳐서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똑 떨어질 때까지 와인딩.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놓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어요. 자, 맨 밑에 네이프 하나 하고 지금 두 개 했어요. 자, 여기 또 한번 해볼게요. 22mm. 자,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모량을 놔두신 다음에 자, 이 부분도 그냥 수룩 올라오죠? 첫 뜸이 없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입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그 다음에, 오,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한 바퀴, 두 바퀴. 자, 꼭 두 바퀴, 두 바퀴가 아니라, 뭐, 모질에 따라서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두 바퀴 하고 한번 뜸을 날려주시고 다시 두 바퀴 하시면 보통 그 정도면 맞아요. 그래서 뭐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돌린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거든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말랐죠? 건조됐죠? 그럼 내 앞으로 살짝 놓은 다음에 빼세요. 그러면, 자, 네이프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다음 파트 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입니다. 세 번째 판넬에도, 예, 두 개로 나눠주세요. 나누신 다음에, 자, 케라틴 폴리를 분사해주세요. 컬 강화력도 있지만, 수분 조절하는데도 굉장히 잘 쓸 수 있어요. 네, 폴리, 네, 수분 조절하실 때, 바르시고, 도포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좋으실 거예요. 자, 22ml 수분 한번 건조해주시고요. 끝까지. 자, 빗을, 아이롱에다가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끝이 다 들어갔죠?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이에요. 하나, 둘, 셋. 살짝 가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두 바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곱슬머리잖아요.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살짝,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살짝 가려주면 곱슬도 펴지면서 더 컬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덮개 아이롱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롱에 있어서 제가 이 크게 22mm를 가지고 해도 막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웨이브가 걸리는 게 덮개 아이롱 때문이에요. 저의 비밀은요, 덮개 아이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빼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죠? 원권 아이롱, 아이롱폼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수분 조절하시고, 폴리예요. 수분 조절하세요. 자, 전체 와인딩을, 오, 10개도 안 돼가지고 와인딩 한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자, 수분 한 번 더 건조할까요? 네, 이렇게 끝까지. 연화도, 미친 연화 보겠다. 아이롱으로, 롱 아이롱으로. 그냥 이렇게 쭉쭉쭉, 금방 말겠다. 와인딩 하죠? 열펌 쉽습니다. 예. 네. 열펌킨 뭐 만들면 따라오세요. 제가 실망 안 시키고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길라잡이 역할 할게요. 하나, 둘, 셋 해서 살짝 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손잡이 돌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쪽도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싹. 그 다음에 자, 수분 한번 날라갔죠? 딱 잡으신 다음에요, 돌리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싹 하시고요. 자, 이제 수분이 완전 건조가 되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똑 떨어져요.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놀아요. 그죠? 막 놀죠? 이렇게. 네, 이러면 다 된 거예요.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판넬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입니다. 마지막 판넬도 수분 조절은 폴리로 하겠습니다. 자, 폴리를 이렇게 살짝 분사해 주세요. 그러시면 좋아요. 자, 네이프에 하나, 그 다음 판넬 하나, 둘, 하나, 둘, 네 개, 다섯 개죠. 자, 마지막 여섯 개입니다. 자, 22mm로 자, 한번 살짝 이렇게 수분 건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분 건조하시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붙이신 다음에 조금 기다려 주세요. 건조가 될 동안. 그 다음에 자 이제 수분이 이렇게 한뜸 날아가는 게 보여요. 네, 한뜸 날아가기 시작하면 자 올라오죠. 톡톡톡. 예. 이렇게. 자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살짝 다려주세요. 그리고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한번 싹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요런 거 빠지는 거 어떻게 해요? 빼세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돌돌. 천천히.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자 다렸어요. 놓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펴주세요. 펼치면서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쭉 하시다 보면 예, 천천히 이렇게 끝을 이렇게 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말리게 돼 이렇게 건조가 되면 예, 이렇게 자유자재로 놀아요. 그쵸? 다 됐어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어요. 피카의 롱 아이롱으로 하시면 시원시원하게 아이롱 펌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나서 타월로 물기를 제거했어요. 네. 오, 머릿결이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곱슬도 거의 다 펴졌고, 예, 지금 젖어있을 때 보시면 굉장한 탄력을 갖고 있어요.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 거의 다 마른 것 같아요, 건조가. 엄청 손상이었거든요. 거기다가 깡곱슬이에요. 그냥 곱슬도 아니고, 깡곱슬. 머리 너무 예쁘죠? 네. 네.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탄력 있게. 네. 너무 아름다워요. 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고 예쁘게 또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